탤런트 이민호 씨가 드라마 개인의 취향 이후 달콤한 휴식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이 바로 이민호 씨의 생일이라고 합니다. 24번째 생일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생일을 맞아서 아주 특별한 분들이 민호 씨의 생일을 축하해줬다고 합니다. 이민호 씨 생일 파티 현장 지금 함께 가보시죠. 2천만 여성들의 로망, 마성의 전 소장인 이민호 씨가 팬들과 아주 특별한 하루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절친 스타들이 총출동해 더욱 즐거웠던 그 현장 속으로 지금 함께 가보시죠. 이곳은 이민호 씨의 팬미팅이 열렸던 경희대 공연장 앞. 입장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팬들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는데요. 그 시각 이민호 씨는 팬미팅에 앞서 취재진과의 간단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팬들과 이렇게 다 함께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흔치 않기 때문에 또 생일 맞이해서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이렇게 팬미팅을 하는데요. 너무나 뜻깊은 시간인 것 같아요. 팬들과 뭔가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자리인 것 같고 그리고 또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아서 너무 설레고 그리고 또 혹시나 행여나 실수를 하지 않을까 떨리기도 하는데 네, 굉장히 좋은 추억으로 남을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느새 공연장은 팬들로 가득 차고 이때 이민호 씨가 등장했는데요. 와우, 환호 소리가 대단하죠. 와우. 안녕하세요. M 건축설 설계사무소 김민호입니다. 잘 지내셨죠?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팬미팅하면 빠질 수 없는 사회자로는 개그맨 윤영빈 씨가 자리했습니다. 한국에서 한국 팬 여러분들도 있지만 멀리서 오신 분들도 지금 많이 계신다고 들었어요. 일본에서. 고니치와. 고니치와. 수원권에서도 우리 많이 찾아주신 걸로 중간중간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자자하오. 고맙습니다. 인사밖에 못해요, 사실. 니하오. 워시 한국어도 원빈. 이거 그렇게 다 알아들으시고, 네. 그 식으로. 그 개인의 취향에 사실은 그 손예진 씨이기도 하셨지만, 많은 배우분들이 나오셨어요. 어느 분하고 좀 제일 친분이 있으세요? 전체적으로 너무 분위기가 일단 화기애애 했는데, 그 중에서도 뭐 가장 같이 많이 붙어 있었던 네. 성화영이라든지 네. 뭐 또 스로우님. 아, 쭉 불러주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등장해 주시는 정성화 씨와 임수롱 씨. 안녕하세요. 네. 이민호 씨는 제 후배가 아닙니다. 네. 내 사랑이야. 드라마를 통해서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됐는데 앞으로도 또 절친한 이렇게 친한 친구로서 또 이렇게 뭐 저는 연기의 선배님으로서 또 많이 배울 거고요. 또 앞으로도 많이 민호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또 사람 관계에 있어서 좀 네. 까탈스러운 성격이에요. 또 정말 좋은 사람한테 모든 걸 주고 네. 또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정말 칼같이 끊는 그런 성격인데 정말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분들이에요. 감사합니다. 더 잘할게. 드라마에서 만난 인연으로 팬미팅 축하 무대까지 준비한 친구 스롱군과 2AM 멤버들. 역시 팬미팅 선물로는 뭐 감미로운 노래죠. 언젠가 또 기회가 된다면 방송에서 깝치는 거를 또 실제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짜 초청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2AM이 원래 또 4명인데 그렇죠. 저희 멤버인 창민이 형이 또 좀 잘 나가요. 네. 바쁜 스케줄로 인해서 저희 셋이 와서 네. 오히려 제가 창민이 형 파트를 다 하기도 좀 오늘 부담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팬미팅 정말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축하곡이 흐르며 새롭게 등장한 훈남 두 남자. 절친 정희루 씨와 꽃남의 인연 김범 씨였는데요. 절친들이 함께한 생일잔치라 그런지 우리의 전 소장님 얼굴이 아주 활짝 피셨습니다.
협상에 있기는 이론은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사실 굉장히 무서워요. 저에 대해 많은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죽어줘야 되는 친구들이거든요. 착하고 네. 그리고 마음도 깊고 네. 아주 좋은 친구입니다. 억지로 얘기하는 것 같죠. 뭐 좋은 얘기는 여기까지 하시고요. 네, 뭐 말하자면 한두 개는 아닌데.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아 예. 제가 사실 약속 펑크를 좀 잘 내요. 아 미안해. 그리고 여러 번 좋습니다. 여러 번 좋아요. 네. 먼저 빨리 부패해야 돼요. 제가 약속을 펑크를 내면은 네. 좀 욱하고. 네. 아, 욱하고. 네. 주먹이 앞서는 친구군요. 아 너무 형답게 너무 잘 챙겨주고요. 또 네. 너무. 착하고 네. 남자답고 그렇지 앞에는 좋은 얘기를 네. 너무 남자답고 형답게 너무 잘 챙겨주는 네. 또 너무 좋은 형이자 아 동료 네. 네. 아끄십니까? 맞을까봐요. 선물은 보는 데서 개봉하는 게 매너로 했다고 보란 듯이 걸쳐주시는 민호 씨. 나는 목욕탕 의자에도 앉아봅니다. 100만, 10만, 200만 원! 그러니까 사실 저희 팬분들이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해주세요. 저도 제 이름으로 네. 이렇게 많이 해주셔서 정말 너무 좋은 일인 것 같고요. 정말 어떤 생일 선물보다 값진 생일 선물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팬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감미로운 노래 선물을 준비한 이민호 씨. 생각지도 못했던 훌륭한 노래 솜씨에 놀란 팬들도 열광적으로 호응했는데요. 정말 가수 못지않은 실력이죠. 그 어떤 팬분들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또 열심히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일단 너무 든든하고 정말 그분들에게 어떻게 보답을 해드릴 수 있을까 항상 고민을 하는데요. 그 가장 최선은 좋은 작품 또 좋은 연기로 쉬지 않고 계속 그 얼굴 비추는 것이 가장 좋은 보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